우리 농협은 올 4월 산지와 소비지,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꾀하고 있죠. 이에 농협 경제지주가 농산물 도매 유통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7일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 하나로 유통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농산물 도매 유통 조직을 통합해 농산물 도매 분사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농협 경제지주 농산물 도매 분사는 산지와 소비지가 함께 성장하는 농산물 도매 유통 실현을 위해 농업인은 생산, 산지 농협은 수집 출하, 경제지주는 책임 판매를 사업 비전으로 정하고 2023년까지 원예 농산물 산지 유통 점유율은 65% 수준까지, 도매 사업 책임 판매는 6조 원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6일에는 저소득층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